사랑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교감이요. 아이랑 교감할 수 있는 거. 캠핑을 되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충청도에서 자랐거든요. 그래서 아빠랑 같이 저런 뭐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뱅이를 잡고 고사리를 산에 가서 따고 이랬던 게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되게 뭐랄까 그게 좋은 감정과 정서로 남아있어요. 그래서 아이가 책에서 봤던 매미가 어떻게 진짜 뭐 땅속에 있다가 육중이 됐다 이런 거를 너무 해맑게 가지고 그런 게 저는 이렇게 흙만지고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는 아이가 건강해 보이고 좋더라고요. 아버님도 오늘 여기서 교감하시는 것 같아요? 네. 잘 오늘 그 대화를 잘 거의 안 나누는데 오늘 이거 상추 씻어 가져오셨어요? 거의 깜짝 놀랐거든요. 그런 걸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집에서는 거의 이런 걸 안 했거든요. 근데 이거 상추 씻어야 되는데 이랬더니만 그러면 내가 가서 밥값은 해야지 이러면서 씻어 가져왔거든요. 아버님 설거지도 아버님 방송 나오는데 설거지도 부탁드려요. 네, 알았어. KBS